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6월 경기도 용인의 야외 세트장. 구가에서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 궁금파파팀이 직접 찾았다. 그리고 촬영장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 바로 이승기. 네, 안녕하세요. 해피타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가에서 최강 지역을 맡고 있는 이승기입니다. 신수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수 최강 치역을 맡은 이승기. 화려한 액션 연기와 실감나는 신수 분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구가에서 신수 분장의 모든 것. 드라마 속 완벽한 신수 분장. 과연 CG일까 분장일까? 신수로 변신할 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 아이라인 메이크업과 어떤 렌즈. 그러니까 모든 터치가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손톱도 꼈을 때는 손도 안 자유롭고. 그러니까 사실 신수로서 싸우면, 분장하고 싸우면 진짜 약해요. 손톱 때문에 잘 싸우지도 못하고, 렌즈를 끼게 되면 이제 눈도 정말 건조해지고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뿌연 상태에서 연기를 하니까 사실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랬다. 분장은 분장일 뿐 오히려 힘이 더 약해지는 신수 분장. 그리고 신수의 강렬한 눈빛의 비밀은 배우들이 실제 컬러 렌즈를 착용해서 더욱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인데. 이거 하면서 처음 껴봤어. 구가에서 신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남자. 숨 막히는 카리스마로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최진혁. 누구십니까? 난 구월령이라 하오. 아, 해피타임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제가 TV에서만 봤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저는 구가에서 구월령 역을 맡고 있는 최진혁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수월령으로 초반 2회까지 등장.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재등장하고. 극중 최강치의 생부인 월령, 이들의 실제 나이 차이는? 실제 나이 차이는 2살 차이예요. 승기 씨랑 저랑 2살 차이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극중에서 만나가지고 아버지, 뭐 아들아 이런 신이 없어서 와닿지는 않는데, 좀 그런 신이 나오면 조금 정말 100% 몰입하지 않으면 좀 민망할 것 같긴 해요. 저도 두 살 차이로 부자지간이 된 두 남자의 운명. 하지만 어찌 부자지간이 그리 어색하지만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신수에게도 말 못할 고충은 있었다. 땀 흘리면 안 되는데 신수가 늘 뽀송뽀송해야만 하는 신수.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더위에 대본 부채기를 시도하고. 신수 메이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미니 선풍기까지 동원되고야 맞았다. 이만 보면 다 사귀는 거야. 더워서. 다 사귀냐? 많이 더우신가 봐요. 네, 더위를 엄청 타요 원래. 아, 근데! 저 은행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 시원한 은행 생각 한지란 월령. 하지만 촬영에 들어가면 다시 강렬한 카리스마를 분출하고 또다시 땀과의 전쟁. 아유, 신수되기 참 어렵다. 1부에서 제가 그 이 숲에서 나가거라 뭐 했던 신이 있어요. 그 신 할 때는 사실 현장에서는 진짜 뻘쭘했어요. 그때가 또 신수로 변하는 장면을 처음 찍는 신이었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집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현장을 갔었는데, 좀 그 신이 좀 신기했어요. 나중에 막 여우 형상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다 쓸고 막 뭐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내셔! 사람이요! 멋있다. 귀신이요! 이 숲에서 나가거라! 구월령 최진혁이 뽑은 드라마 속 명장면은 바로 화려한 CG 기술이 돋보인 이 장면.
이 십을 따라가라! 인물의 움직임과 카메라 움직임에 더 정확히 매칭을 해야지만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뭐 아무리 짧다고 하도 2, 3초 작업인데도 뭐 3, 4일 정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이 장소. 월령과 서화의 아름다운 사랑의 배경지가 된 달빛 정원. 제주도의 안덕계곡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저도 처음 가봤어요. 촬영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 현장에서도 그거 보고 되게 사람들이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었고 진짜 그림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